필리핀의 딸 화산이 분출하면서 이재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화산 인근 지역을 구호하기 위한 활동도 활발한데요. 필리핀 현지 교계와 한인 선교사회도 이재민 구호에 나섰습니다. 윤열 통신원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 필리핀 따가이타이 지역에 따왈 화산이 분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화산 인근 지역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화산에서 60여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메트로 마닐라 지역까지 화산재가 날리며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장에서 보이는 따얼 화산은 활동에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활동 중에 있습니다. 따얼 화산과 호수에 인접한 도로와 마을은 출입이 통제됐고 화산으로 반경 14km 이내는 철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따얼 화산섬 내에는 한인 선교사의 사역지 두 곳이 존재하지만 접근이 불가능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화산 주변의 원주민 수만 명이 마을을 떠나 대피소로 피신한 상황에서 마을 곳곳은 적막함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화산 인근의 몇몇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떠나지 못해 남아있기도 합니다. 떠난 자와 남아있는 자 모두를 돕기 위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재난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하고 또 대피소를 운영하고 앞으로 또 구호 활동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굉장히 절실한데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힘을 합하고 한국에 계시는 우리 한국 성도님들이 기도 좀 해주시고 이 문제가 우리 현지인들에게 이 어려움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산 피해 지역에서 가장 근접한 리파 지역에 한인 선교사가 운영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김상태 선교사는 학교를 개방해 피난민들이 머물 수 있는 대피소로 운영하며 동료 선교사 그리고 현지인들과 연합한 구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물과 음식 등 구호 물품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지만 가장 시급한 물품은 마스크입니다. 화산재로 인해 따가이타이 지역뿐만 아니라 메트로 마닐라 지역까지 마스크 물량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갑자기 오니까 아무것도 준비를 못해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매트리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재료들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물과 음식들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160명 정도의 피난민들이 있는데 앞으로 150명 정도의 피난민들이 더올 계획을 가지고 있어 더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가 부족해서 음식과 물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구호팀이 피난민들을 돕기 위한 지원을 아낌없이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따얼 화산의 활동이 잠재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불안한 마음이 크지만 한국교회와 선교사들의 돕는 손길에 감사해야 합니다. And me and my team is going around all evacuation centers to coordinate with the local government units and donate some foods and other needs of these evacuees. Kami po'y nagpapasalamat sa mga nag-donate po dito ng mga pagkain, sari-sari po at bahala na po ang Diyos sa kanila na gumawa sa inyo, Panginoon. Maraming maraming salamat po sa inyo, sa paaralang ito at sa mga taong na tumutulong sa amin. Maraming maraming salamat po.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원주민과 피난민, 그리고 선교지에 도움의 손길이 더욱 절실합니다. 필리핀 따가이타이에서 CTS 뉴스 윤유열입니다.